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어 볼 곳은 충북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수생식물원으로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255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입장은 현재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최대 2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학습원을 관람하기에도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겨울철은 휴관을 하고 있어 더더욱 방문하려는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원은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 입구인 좁은 문을 통과하며 입장이 되는데 조용하면서도 여유로운 정원의 모습이 사색을 즐기기에도 좋은 장소인 듯 합니다. 침묵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들의 소곤거림을. 이곳의 안내문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도 친절하며 얼핏 바라보면 명언을 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큼지막한 바위들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흑색 황강리층 변성 퇴적암이라고 부르는 암석으로 옥천의 지질과 지층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바위의 틈새를 막아 작은 화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과 사람의 정성이 이런 아름다운 화원을 만들어내는구나 싶어집니다. 이러한 암석 사이사이로 소나무들도 자라고 있어 신비로움이 더해집니다. 언덕 위에는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소풍을 나와 바람을 느껴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호수와 화원은 서로 맞닿아 경계를 이루고 그 경계의 길을 만들어 바람도 사람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는 봉선이 잘 표시되어 있어 길을 헤매지도 않습니다. 정원의 곳곳에서는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오며 크고 작은 바위들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바람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에 쓰인 말에 절로 발걸음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호수와 산, 그리고 화원이 어우러져 우리나라이면서도 중세 유럽의 정원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관람객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듯 소박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원에는 바위 위에 뿌리 내리며 자라는 암송들이 있는데 그저 신비로운 자태에 감탄만 하게 됩니다.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눈과 마음에 다 담을 무렵 호수 위에 찻집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상 카페 같은 느낌도 주고 눈앞에 펼쳐진 대청호와
주변 산들이 계절마다 다른 느낌을 선사해주니 사계절 어느 때라도 방문하면 좋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면 멀리 벚꽃잎이 하얗게 피어있고 너무도 고요한 자연 속의 새소리, 음악소리를 감상하니 이렇게 몸도 맘도 호강하는구나 싶어집니다. 망월정은 대청호로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그 풍광에 매료되는 정자입니다. 걸을 때는 편안하기만 하던 산책로가 정자 위에서 바라보면 절벽 위에 아슬아슬한 길이었구나 싶어지는 것도 이곳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희망이다. 이곳의 건물들은 다소 어두운 색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졌는데 이로 인해 더욱 유럽의 명소 같은 느낌을 주는가 봅니다. 수생식물학습원은 어느 곳이든 인기가 있지만 특히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으로 소개하는 교회는 출입구부터 허리를 굽혀 들어서야 할 정도로 작습니다. 실내는 작은 십자가와 의자 두어 개만 놓여 있어 잠시나마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교통편을 알려드리자면 경부고속도로 대전 IC를 빠져나와 회남로로 불리는 571번 도로를 타고 30여 분 달리다 보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외진 시골길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수생식물학습원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비아대정로로 불리는 마을길과 571번 도로인 회남로로 저는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함께 보며 갈 수 있는 571번 길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꾀꼬리봉을 넘어갈 무렵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장의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부터는 마을 안길이라 길도 좁아집니다. 이 길의 끝자락에 찾아온 손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듯 수생식물학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알려진 것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비대면 관광지에 포함되면서 여러 곳에 TV에 등장하게 되었고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모두 낮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이곳은 자연 앞에 겸허함을 배워가게 하는 정원지기에 깊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오늘도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셨나요? 잠시나마 여유를 찾아 떠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연인과 데이트도 좋고 가족과의 나들이도 좋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어 본 이곳은 옥천 천상의 화원 수생학습식물원입니다. 트래블 플래너 TP였습니다.